저녁 늦게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 최근 운동을 하며 자기 관리를 하려는 모습이 참 보기는 좋은데, 20 초반에 했던 운동 루틴을 이제 와서 다시 하려다 보니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꼭 어딘가 한 곳은 삐어 파스를 붙이기 일쑤다. 그리고 남편의 운동으로 인해 생긴 또 하나의 고민 아닌 고민. 대흉근이 아니야. 이건 유방이야. 처음엔 이러다가 나보다 가슴 커지겠다 라며 농담식으로 말했는데,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진다. 깜짝 놀랐잖아. 뭔데? 먹기야? 와 대박. 대박. 징그러? 와 진짜 같아. 이거 봐. 오 뭐 제일 징그럽네. 다시 밥을 먹으러 거실로 나온 남편. 바지가 많이 늙어서 그런지 손만 넣어도 저렇게 훌렁훌렁 잘 벗겨지는 모양인데, 벗겨진 와중에 속살도 호피무늬인 게 뻘하게 웃기다. 아무튼 그 뒤 다이어트식으로 폭풍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일을 시작하는 남편. 그래서 지금 내 모습 좀 이쁜데? 송양하니 송아기가 주석주석 오는데 그 우산을 지금 씌워주고 있는 거야. 그 1인칭 시점인 것 같아. 그거 알아? 그 곡스 알아? 곡스? 곡스? 쳐봐. 복스라고 내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청춘물 있거든? 거기서 엄마 닮았어. 아빠 쪽이 좀 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강동원 융털 닮았어. 야 똑같아. 이 빗물 튀기는 거 하면 딱 이 강동원이 보고 있는 시점인 거지. 강도 아니고? 야 강동원 너무 심했잖아. 일단 우산을 씌워주러 나한테 온 거야. 너무 씌워줘. 강물에다가 머리를 빠뜨렸구만. 그렇게 실컷 말로 패고 갑자기 거실로 나오는 남편. 메조미의 고릴라 가면을 집어들더니 아 진짜 하지마. 또 유치한 짓 한다 또. 반응이 뜨뜨미지근하자 재미없다는 듯 뒤돌아 거실에 가는 척 고릴라 가면을 옷걸이에 걸어 함정을 파두는 남편. 참 유치하다. 바카다미야 한 알이 70칼로리야? 아무튼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슬슬 잘 준비를 하러 안방으로 가는 남편. 나의 모든 순대가. 아까 자기가 설치해둔 함정 보고 깜짝 놀란 모양이다. 아. 만져줘? 좀 눌러줘봐. 아우 죽겠네. 아프다고? 주물러달라는 거 아니었어? 주물러달라는 거지. 야, 진짜 더 꼬지긴 했다. 그치. 야 이거 뭐 한 달 했다고. 그치? 이거 대퇴근? 뭐였지 이게? 대퇴근은 입맛 다리에 있는 거야. 뭐지 이게? 견갑근? 광배근 아, 입맛 맞다, 광배근 맞다. 그렇게 궁시렁거리다 지쳐 잠이 들 무렵 메조미가 일어났다. 보통 메조미가 도중에 깨 안방에서 함께 잘 때면 메조미가 구르는 방향에 따라 자리가 좁아져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메조미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나가서 자야 할 듯하다. 간밤에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는데 끄는 걸 깜빡해 추워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버렸다. 추위에 대항하기 위해 한계까지 말려있는 남편과 포근한 이불에 파묻혀 땀을 흘리며 자는 중인 딸내미.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금만 더. 아니야, 내려놔. 어? 이렇게 춥니? 어, 너무 추워. 너가 에어컨 온도 내려. 어, 너무 더워가지고. 와, 너무 춥던데, 살 때? 진짜? 나 북극인 줄 알았어. 나도. 와, 야, 너무 추워. 아, 진짜? 나도. 나 소름 돋았잖아, 살 때. 진짜? 배가 아직도 아파? 어제 잘 때부터 계속 아프다 했거든. 그러면서 뭘 하더라? 아, 내일 학교 안 갈래. 어디야? 근데 진짜 아픈 것 같긴 하고. 안 되지. 아, 그럼 이 상태로만 이렇게 올려봐. 아빠. 알베긴 거야? 알베긴 건가 봐. 우리 집 식구들은 뭔 놈의 근육통을 이리 달고들 사는 건지. 참고로 메조미의 근육통 원인은 아마 전날 했었던 원숭이 놀이 때문인 듯하다. 잘 다녀오라 아빠 빼봐요. 요즘 들어 등교 인사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저희 대청소 좀 합시다. 이래야 돼요. 지금 청소 안 해서 너무 오래돼서 조금만 쓸고 닦고 합시다. 깔끔해졌구만. 오케이. 아, 나 건들지 마. 쉬어야 돼.
아니 핸드폰을 놓쳐도 하필 명치에 떨어뜨리냐? 전혀 근육을 기르지 못한 방향으로 떨어져 버렸어. 여기는 정확하게. 와. 그럴까봐 저 불 좀 끄고 와. 폰으로 꺼줘. 이걸로 안 돼. 저번에. 이거 봐. 가위바위보. 네가 켰잖아. 가위. 아 이럴 시간에 끄겠다. 네가 켰잖아. 아, 이럴 시간에 끄겠어. 살아 살려. 아 끌까 안 끌까. 아니 내가 가. 내가 갈게. 설마 야 남자가 두 말하지 않겠지? 간대매. 아 근데 네가 켰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자 빨리 가. 알았어 알았어. 어 뭐 전화 왔다. 네 여보세요? 네. 가나요? 네 다른 카드로 가고 있어요.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용무 중이라 좀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껐어 껐어. 나 할게. 결국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고 불을 끄게 된다. 사람이 전화하고 있을 때 완전 파워레인저가 변신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악당 아니야. 오해하겠다 야. 그니까. 딱히 잘 생각은 없었는데 구르다 보니 결국 잠에 든 두 사람. 이때 등교했던 매조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는데 네. 매조미가 가끔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허둥지둥 벗어놓은 옷부터 찾고 있는 남편의 모습. 다행히 친구는 안 데려온 듯하다. 그렇게 잠시 앉아 간식을 먹으며 더위를 식힌 매조미는 그대로 나가 놀이터로 향했는데 무려 3시간 뒤에 귀가를 했다고 한다. 아니 이제 시계가 온다. 엄마가 가자고 했어. 그렇게 많이 놀아놓고선 더 못 놀았다고 아빠에게 넋두리를 하는 딸. 진짜 아이들의 체력은 무한대인 걸까? 하나 둘 셋.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바닥을 씻는 거야. 이렇게 쓱싹 쓱싹. 저쪽으로 가자. 엄마랑 같이 씻자. 엄마랑? 어. 너무 부럽다. 아빠도 들어올래? 아니 벌써 피곤해. 아 제발. 피곤. 아 아빠 아빠 똥 쌀 거야 지금. 아 제발 그래도. 씻으면서 똥 싸도 돼? 아 제발. 잠깐 지금 방울 낀다. 아. 웃긴다. 바로 달려봐. 손 얼른 씻어. 얼른 손 씻지. 치워. 받는 사람이야? 맡아봐. 맡아볼까? 나한테? 아니. 미안해요. 죄송해요. 뭐 지금 잘생기고 뭔가 잘생기고. 그렇게 한참을 투닥거리던 두 부녀는 결국 함께 꿈나라로 날아갔다고 한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